아, 이거 오른쪽으로 끌 수밖에 없는데요, 지금. 타겟 설정이 조금은 좁아지죠. 아, 자, 이 좁은 길로 역시. 네, 좁은 길로 태웠습니다. 스롱피아비. 이런 스트로크에 힘이 있어요. 네. 오. 아, 수준 높은 샷입니다. 네. 노란공 왼쪽으로는 지금 길이 없습니다. 네, 이 노란공이 또 원쿠션 맞고 파란공 쪽으로 올라오는 그 두께는 피해야죠. 자, 아, 네, 네. 어려운 샷입니다. 네. 아, 물개 박수입니다. 네, 이건 이런 점수 하나하나는 이건 뭐 기술도 기술이지만 거의 뭐 집중해서 지금 만들어내는 네. 점수가 아닐까 그렇게 보입니다. 대단한 집중을 보이고 있어요. 자, 넉 점 차로 도망을 가고 있는 스롱피아비. 일단 공은 이제 좀 편안하게 진행 펼쳐졌습니다. 네. 아, 실수 안 하는데요. 네, 좋습니다. 성피아비 선수의 집중력. 네. 기부 전사가 맞죠. 성피아비 선수는 그럼요. 지금 어려운 그 캄보디아의 네. 동포들에게 뭐 의약품, 뭐 학용품, 학교를 지금 짓고 있는 그렇습니다.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해요. 모국에서 지금 뭐 성피아비 선수는 영웅이죠. 네, 이미. 그렇습니다. 예. 아, 회전이 여기 살아 있어요, 현재. 자, 오, 네. 풀리지 않고 그대로 진행됩니다. 와. 아주 좀 독특한 그런 해법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회전을 많이 살릴 공은 아니었어요. 네네. 이렇게 각도대로 맞춰도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일단 스롱피아비 선수가 키스를 아예 나지 않는 두께를 설정한 이후에 지금 스트로크를 했죠. 이 득점 확률이 네. 없어진 상태에서 이거는 아, 저는 예. 네. 정말 뭐 박수가 절로 나오는 샷입니다. 흔적만적 나오는 게 득점의 내용이 네, 빈틈이 없고 짧은 샷이 있습니다. 예. 튼튼한 그런 한점한점이에요. 3이닝 만에 매치 포인트를 맞이하고 있는 스롱피아비. 확실히 오늘은 초구를 놓친 선수들은 다 네, 일단은 후유증이 다 있었던 예. 그런 현재까지의 진행입니다. 자, 아, 마지막 없는데요. 한 점을 향해서 네, 네 성공입니다. 스롱피아비가 깔끔하게 경기를 끝냅니다. 최종 세트 스코어는 4-2. 이번 4라운드 첫 경기에서 블루원 엔젤스가 승리를 거뒀습니다. 네, 하나카드 원큐페이가 2-4-6세트에서 한 세트도 좀 따내지 못한 게 오늘 너무 아쉬운 오늘 후기 리그 개막전이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전기 리그 1위 팀을 상대로 블루원 엔젤스가 오늘 말씀해주신 그 2-4-6세트에 아주 뭐 대단한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그렇죠. 승리를 따냈는데요. 오늘 뭐 좀 승리의 주역은 저는 뭐 서한솔 선수가 아닐까 아, 네네. 네, 그런 생각 들고 물론 뭐 스랑스에비 선수가 강민규 선수와 4세트도 가져왔고 6세트 단식도 마무리했지만 팀 분위기에 뭔가 그 에너지를 불어넣어줬던 건 2세트에 김민영 서한솔 네. 선수가 그 김가영 김진아 선수 상대로 두 번째 세트를 따냈다라는 거죠. 그렇죠. 2세트가 가장 접전이었잖아요. 네. 예. 서한솔 선수의 역할 굉장히 컸고